아니 뭐 팬사인 했다는 거예요. 팬사인 말 말. 저보다 애들이 많을 것 같은데. 네? 선물. 그 무슨 롤링페이퍼 같이 이렇게 FMG에 방송 이렇게 있거든요. 팬분들께서 다 모아서 써주셔서 보내주셨는데 그거 제 숙소에 걸어놓고 있어요. 저는 애기들 애기 팬이 그림 같은 거 그려주거든요. 그런 거 네. 그런 게 기억이 나요. 토니 네, 내 앞에 아니에요. 기억나는데 그 어린 애기가 과자 많이 든 거 이렇게 준 거 기억나는데 다 먹었어요. 오랜만에 팬들 많이 계신 야구장에서 경기해서 좋았어요. 그거 첫 홈런 쳤을 때 공 가져다 준 팬분들 가족 기억 같고요. 선물은 선물은 그거예요. 첫 홈런 기념으로 케이크 만들어주고 네, 들었어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누구랑 되게 똑같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그 조인성 씨. 네,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팬들과 얘기가? 팬들이 선물 같은 거 있으세요? 팬들이 선물이죠. 카메라 부셔버리고 팬들이 선물이고 다 남죠.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팬들 다 기억나고 팬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고 신인 때 이제 어린 팬들이 이제 또 처음으로 저 보고 같이 야구 하게 됐다고 했었던 그 어린 친구가 있는데요. 그 친구가 좀 생각나네요. 감사합니다. 이게 네? 이렇게 남는 팬들과 이런 선물이요? 선크림밖에 없습니다. 오! 없습니다. 선크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가장 어제 최근 어제 팬분께서 커피차를 보내주셔서 네,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 그거 사실 수석코치님께서 다 챙겨주셨어요. 막말이도 뭐 가벼운 거 들고 가라고 수석코치님 챙겨주셨어요. 아 이 TV 보니까 이제 제일이 형 44번 딱 보이더라고요. 예, 지인들이 이제 사진 찍어 보내준 거. 작년에 받았는데 그 바느질 뭐 그거로 해가지고 액자를 받았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집에 그 침실 옆에 What's your name? Well, fan? I think the best gift I got was, I wish I had a picture. It was this little frame and it was me as a Lego character. And it was a bunch of different outfits. And that was a really cool gift. That was really cool. Coffee 보내주신 팬분들 기억에 남습니다. 그때 아이스티였을 거예요. 아이스티랑 그 케이크 먹었습니다. 야, 여기 와, 지금. 손편지 같은 거. 저도 편지 좀 하나 남았네.
팬들 아니 팬들의 박수가 항상 선물이죠. 네, 저도 아. 저도. 팬들이 많이 여쭤봐가지고 향수 어떤 거 있으세요? 향수요? 도착해서. 아, 향수. 네. 향수 그 아이레도라고. 제가 산 거 아니에요? 근데 다 뿌려요 선수들. It was like a photo, family photo. Good. Swimming, 준다. 쉽게 좀 이기자. 기억에 남는 팬들과의 이런 질문. 젊었을 때 저도 숨을 많이 받았거든요. 최근에 커피 하나 주면 정말 감사합니다. 저도 어렸을 때. 말을 많아야지. 선물은 다 감사하죠, 진짜. 도넛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가방에 다는 네이크로바도 선물해 주시고 정말 초등학생이 편지도 써주고 모든 선물이 고마운 것 같습니다. 진짜 죽고 싶어? 그만해. 39이야. 내년 마흔이야. 그러지 마. 제일이랑 나랑 원석이랑 거기 그 공연 그거 하면 되겠네. 아이브 요즘에 유명하는 거. 야구장에서 꼬맹이 그 여자애한테 공을 줬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이 저 식당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그분 부모님이 저 알아보시고 오 막 그때 그러셨어요. 그런 일화가 있네. 완전 꼬맹이 완전 꼬맹이. 아 진짜 애기라니까요. KTX에서 어떤 그 팬분이 자기 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구장 홈은 데리고 오면 안 되냐고 이군 경기장까지 한번 모셨었어요. 좋겠다. 왜 나 제이가 먹어? 시즌 끝나고 항상 뭐 하잖아요. 그때 막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고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되게 기억에 남아요. 있으면 저도 그거 얘기해줘. 매 순간이 기억에 남네요. 이제 매주 저는 이제 매년 이제 데뷔 주년을 좀 챙겨주시는 분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. 데뷔하고 1년 1주년 때 케이크 받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아주 웃는 것 같습니다. 세상에서 이번에 응원 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마음에 들어요.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,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손편지나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이 그려주는 응원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됐다.